잔디밭 아래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새들의 노래를 즐기면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구름이 천천히 하늘 높이 치솟는 걸 봐요.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강력한 굉음이 들려요. 일어나니 앞에 거대한 두꺼운 구름이 있는 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건 크기가 아니라 모양이에요. 구름이 해골 같아 보여요. 걱정 마세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란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건 구름도 아니에요. 몇 년 전 이탈리아 베수비오산 상공의 짙은 연기 위로 해골 형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지구상에서 고대 도시 폼페이를 지워버린 바로 그 화산이에요. 물론 그땐 많은 사람들이 화산이 다시 폭발할까봐 무서워했어요. 다행히도 화산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 유명한 해골 구름을 일으킨 건 근처 산불이었어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재와 해골이 고의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이 아닐 거예요. 센트럴리아, 펜실베이니아. 인구는, 자, 주위를 둘러보세요. 좀 무서워 보이네요. 벌거벗은 나무,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모든 건물은 비어 있어요. 도로는 온통 금이 가 있고 자갈에 뒤덮여 있어요. 차도 분명 없고요. 자욱한 연기가 사방에 깔렸어요. 이 마을은 50년 넘게 불타고 있어요. 센트럴리아는 광산마을이었어요. 탄광 중 하나가 버려졌고 주민들은 그걸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에 따르면 도시는 평소처럼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어요. 계획은 엄청난 실패였어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쓰레기 불은 갱도 깊숙이 파고들어 그 아래에 아직 남아있던 석탄에 불을 붙였고 그 이후로 계속 불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등했고 안전을 위해 근처에 다른 광산을 폐쇄해야 했죠. 아무도 불을 막을 수 없었고 지하의 불길이 도시 밑으로 번졌어요. 도로는 예열되기 시작했고 토양은 못쓰게 되었고 도로는 천천히 연기와 스모그로 가득 차게 됐죠. 2017년에 그곳에는 5명만이 살고 있었어요.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긴 완전 얼었어요. 여러분은 투명한 얼음 위에 올라서서 아래에 뭐가 있는지 내려다봐요. 물고기는 없고 그냥 신비로운 얼음 방울이 있네요.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작은 구름이나 겨울 잠바를 입는 걸 잊어버린 해파리 같아 보여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이런 수천 개의 작은 방울들이 있어요. 하지만 얼음을 만지기 위해 구멍을 파려고 하지 마세요. 메탄은 인화성이 강해요. 이것은 나뭇잎, 풀, 곤충 또는 호수에 유입되는 다른 유기물을 먹는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돼요. 메탄이 얼어붙은 물에 닿으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작은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터져서 지글지글 끓죠. 적절할 때 거기에 성냥불을 갖다 대면 호수는 폭발하는 화산 같아 보일 거예요. 비슷한 호수들이 북극해 일부 해양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방울의 크기는 열기구 크기의 몇 배에 이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름답긴 한데 사실 안전하진 않아요. 다른 충격적인 호수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어요. 풀과 나무가 우거진 웅장한 화산에 도착해요. 화산은 잠든 것 같지만 연기가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은 정상에 올라요. 힘들고 지치고 땀나고 이제 더위를 식힐 준비가 됐어요. 잘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화산의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끓는 용암은 없고 그저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만이 보이네요. 오아시스 같아요. 상쾌하게 물에 담그기 딱 좋은 때예요. 여러분은 뛰어 내려가서 입수를 준비해요. 하지만 그건 물이 아니라 산이에요. 유황가스가 화산 밑에서부터 호수로 유입돼요. 호수 자체는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가 닿으면 저 아름다운 청록색 물이 아닌 산을 형성하죠. 가까운 마을로 돌아가 쉬었다가 더 선선해진 밤에 다시 오는 게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호수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바로 위에서 빛으로 가득 찬 폭발하는 작은 구름이 보여요. 유황가스는 호수에서 솟아올라 공기와 결합해 밝은 파란색으로 빛나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하늘 위, 지하, 화산, 호수. 바다로 나갈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요트를 타고 항해해요. 장소 불문하고 이 다음 사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요. 자, 바다는 맑고 잔잔해서 도체 바람 한 점 없어요. 모든 게 너무 평화로워요. 잠깐, 저게 뭐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요. 2초 후 돛대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잔잔한 바다에서 일어나 요트를 덮쳐요. 배는 간신히 똑바로 서 있고 거대한 파도는 사라져요. 여러분은 이상파랑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해류가 강한 역풍에 부딪힐 때 이게 일어난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한류와 온류가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난다고 말해요. 또 다른 유명한 이론은 파도 간섭으로 작은 파도가 하나의 괴물을 만들기 위해 팀을 이룬다고 해요. 특정한 조건 하에 파도는 일종의 초강력한 힘을 얻어요. 그 지역의 모든 파도 중에서 다른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게 있을 거예요. 꽉 차면 파도가 그걸 다 뱉어내게 되죠. 그래서 파도가 그렇게 센가 봐요. 하지만 한순간만 지속돼요. 구름은 어때요? 무섭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태양과 달과 별을 가리는 회색과 검은색의 벽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뇌운이라면요. 처음에는 뒷마당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뇌운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뇌우, 우박, 홍수, 심지어 토네이도가 발생해요. 엄청난 외관 덕분에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두껍고 무겁고 어둡죠. 심지어 번개 때문에 안에서 번쩍일 수도 있어요. 저거 무서워 보이는 구름인데 도망가기 전에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봅시다. 구름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여러분이 바다에서 친구들과 막 오픈된 새로운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작은 물방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됐어요? 안전벨트를 매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느낌이 와요. 롤러코스터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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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저 아래 물방울 친구들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작네요. 계속 올라가고 그 엄청난 추락을 슝 하길 기다리죠.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너무 높이 올라와서 구름 위에 있어요. 여긴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친구들도 많아요. 좋아요. 추워지기 시작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얼음 결정체로 변해가고 있어요. 너무 반짝이고 예뻐요. 구름은 다른 물방울들로 인해 다소 비좁아지고 차오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얼마나 평화로운 놀이기구... 기구가 작동하면서 자유낙하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빠르게 수천 개의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져 어떤 물방울은 핸드레일을 꽉 붙잡고 어떤 물방울은 웃으며 허공에 손을 흔들어요. 유후! 그리고 첨벙! 무섭네요. 그래도 전 번개 라이드가 더 좋아요. 그건 여러분이 안전벨트를 메고 올라타서 구름 위에서 범퍼카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물방울과 더 많이 부딪힐수록 더 많은 번개를 만들어내요. 모든 번개가 구름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저분한 폭풍우라고 불리는 드문 현상도 있어요. 번개는 화산 위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유명한 건 일본에 있어요. 거의 매일 폭발하고 검은 구름을 공중으로 높이 내뿜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화산 구름입니다. 게다가 번개도 치고요. 정기적인 번개는 폭풍우 중에 얼음 결정이 서로 부딪힐 때 발생해요. 지저분한 폭풍우에선 화산재 조각들이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하늘에 불을 붙이죠. 좋아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걸로 여행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름 롤러코스터는 이제 그만요.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어요.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들이 피어요. 너무 유명해서 꽃 피는 사막이라고도 불리죠. 씨앗들이 땅에 누워 비가 오기를 기다려요. 사막이 충분한 물을 얻으면 약 200여 종의 꽃들이 돋아나요. 아타카마의 노란 모래는 보라색, 흰색, 녹색, 그리고 분홍색으로 변하죠.